하둘샷, 하둘샷. 안녕하십니까. 삼마이럴입니다. 김성동 교수님이죠? 형법총론 제2회도 96페이지 로마자 3번에 속임주의 보겠습니다. 삼마이럴 TV 7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자 3번에 속임주의. 적극적 속임주의. 1번의 속임주의의 의의와 종류. 잠시만요. 네, 오늘 카톡이 좀 많이 왔네요. 1번의 속임주의의 의의와 종류. 양가 1번의 속임주의의 의의. 속임주의란 자국민의 범죄에 대하여 범죄지 여하를 분명하고 자국형법을 적용하는 원칙을 말한다. 우리형법 제3조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라고 하여 속임주의를 속지주의를 보충하는 국제형법의 원리로 채택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내국인이 되려면 범행 당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져야 한다. 양가 1번 적극적 속임주의와 소극적 속임주의. 속임주의를 자국형법의 적용 기준에 관하여 국적을 기준으로 삼는 원리라고 이해할 때 속임주의를 다시 두 갈래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자국민이 범죄 주체로서 범죄 행위자인 경우에 범죄지와를 분명하고 자국형법을 적용한다는 의미의 속임주의, 적극적 속임주의고, 다른 하나는 자국민이 범죄의 객체로서 범죄 피해자인 경우에 범죄지 여하를 분명하고 자국형법을 적용한다는 의미의 속임주의, 적극적 속임주의이다. 형법 제3조에서 말하는 속임주의는 적극적 속임주의를 말하는 것이지만, 소극적 속임주의는 형법 제6조의 보호주의 내용에 해당한다. 이번에 지주의와의 관계. 만약 적극적 속임주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외국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이 외국의 행위법상 범죄가 되지 않을 경우 국내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행위자는 행위지법에 의해 처벌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죄지가 외국이기 때문에 행위자에게 내국법상의 속지주의도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양가로 1번의 절대적 적극적 속임주의.
이러한 경우 적극적 소민주의를 속치주의와 함께 국제형법의 대등한 원칙으로 이해하면 범행지를 가발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언제나 내국형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97페이지. 이와 같은 의미의 적극적 소민주의를 절대적 적극적 소민주의라고 볼수 있다. 적극적 소민주의를 속지주의와 대등한 원칙으로 보는 입장은 물론이고, 속지주의를 예외로 보는 입장도 형법 제3조를 절대적 적극적 소민주의에 관한 규정으로 보고 있다. 동설판례. 양가리건의 제한적 적극적 소민주의. 반면에 적극적 소민주의를 속지주의의 예외로 인정하면서 행위지법에 의해서도 가벌성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른바 쌍방 가벌성의 원칙, 내국인의 국외범에 대한 내국형법을 적용하는 원칙을 제한적 적극적 소민주의라고 부른다. 양가리 3번에 절대적 적극적 소민주의를 제한할 필요성 입법론. 절대적 적극적 소민주의는 1940년 나치 헌법이 국외에 체류하면서 나치 체제에 저항하는 독일인을 믿음없이 처벌하기 위해 도입한 입법 태도이다. 절대적 적극적 소민주의는 한국 형법을 위성 형법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행위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한 그가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심지어 무인도나 대기권 밖에 있더라도 유성처럼 감시하여 그가 형법의 명령과 금지에 관한 경우에는 속임주의에 따라 형사처벌하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형법 제3조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해석문을 통해서나 쌍방 가벌성의 원칙을 제3조에 도입하는 입법문을 통해서나 우리 형법 제3조가 가지고 있는 국수주의적인 모습은 제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절대적 적극적 속임주의의 문제점 해결 방안. 형법 제3조에 내포된 가벌성 확대의 문제점은 우선 실무상 검사의 기소 편의주의를 이용하여 행위지법에 의하면 범죄가 되지 않는 행위를 기소유예 처분하는 방안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해석문상으로도 행위지법에 의할 때 가벌성이 인정되지 않는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해 적법에 의거하여 처벌할 것인가를 판단할 때 통솔과 판례처럼 무조건적으로 자국의 형법 적용을 긍정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도 있다. 98페이지. 자국의 이익과 자국의 사회적 가치체계의 변화상 등을 고려하여 그런 행위를 처벌할 가치가 있는가라는 점에 관해서 다시 한번 규범적으로 평가하여 인간의 근본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적극적 소민주의 태도를 유지하는 제한적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네, 여기까지 한번 올려두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